우리 성도님은 자궁근종 두 개가 있으셨는데요. 4cm 그리고 6cm 이렇게 두 개의 자궁근종이 있으셔서 치유대성회 기간 참석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으면서 치유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화장실에 가셔서 이렇게 내리시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게 그렇게 많은 양을 흘려보내는 걸 보고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 치유가 됐구나 그렇게 확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4cm 되던 그 근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6cm 되는 것은 1cm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궁 근종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근종에 대한 선포들, 그리고 혹에 대한 선포들, 암에 했죠. 대한 선포들 많았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